되게 유의미한 건 제가 알고 있는 10군데 중에 5군데가 이제 미슐랭 레스토랑들이어서 나 이제 사세요 딱 했더니 그 1,000개가 팔리는데 진짜로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말이 1,000개지 거의 1억 정도의 매출이 5분 만에 일어나는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제 주방용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요. 유튜버, 틱톡커로도 활동하고 있는 쿠자 구관회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사격선수 생활을 했어요. 공짜로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운동이었고요. 사격선수 생활을 10년 정도 하다가 이제 두 번째 직업이 이제 치킨집을 했어요. 치킨집은 사실 그냥 아르바이트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주방에서 그리고 제가 홀서빙으로 일을 하던 가게였는데 그때 사장님이 이 장사를 안 해보신 분이어서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 체력적으로. 그래서 가게 팔겠다 그러길래 돈을 빌려서 결국 인수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업종에 한 6년 정도 있다가 지금의 쿠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한 5-6년 전이니까 유튜브 하면 돈 번다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때 이제 주변에서 많이 차를 잘 알고 좋아하니 자동차 유튜버를 해봐라. 근데 차 쪽은 하기가 싫어서 요리 유튜버를 해야겠다. 근데 요리를 해서 아무리 올려도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유튜브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 스테인리스 팬이 쓰기가 어려워요, 사실. 눌어붙고 좀 무겁기도 하고. 네, 스텐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채널이 없더라고요. 스테인리스 쪽으로 좀 영상을 올려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때 이제 한 달 동안 모든 작업을 중지했죠, 저희가. 다 내려놓고 스텐펜 사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자. 대학교에 찾아가고 제조사에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만든 영상이 한 달, 두 달 정도 걸렸었고요. 알고리즘의 선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스테인리스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우연치 않게 좋은 제조사 대표님을 만났어요. 뭐 각 브랜드의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다 모아진 후라이팬을 하나 만들고 싶다, 갖고 싶다라고 했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최대한 좀 비슷하게 후라이팬을 하나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수정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두 번째 받은 후라이팬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에 이런 후라이팬을 선물 받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사고 싶다라는 댓글이 달린 거죠. 이게 팔릴까? 과연? 근데 제조사 대표님은 그럼 팔아보세요. 뭐 대량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공동구매 같은 걸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딱 이제 사세요 딱 했더니 그 1,000개가 팔리는데 진짜로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말이 1,000개지 하나당 7만 원씩 잡으면 거의 1억 정도의 매출이 5분 만에 일어나는 거니까 사실 살면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보기도 했고 그렇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쿠자팬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스와니에라는 레스토랑의 이준 셰프님이 저희 쿠자팬을 구매해서 쓰고 계셨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준 셰프님을 만나뵙게 되었는데 고급 레스토랑들은 다 1인분씩 조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스토랑, 식당, 업장에서 쓸 수 있는 사이즈에 이런 높이에 이런 팬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준 셰프님하고 높이는 어때야 되냐, 넓이는 어때야 되냐 이런 것들을 한 1년 넘게 같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 도면을 그리고 샘플 만들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 이준 셰프님이 원하는 팬을 딱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스와니에 레스토랑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레스토랑 중에서는 그래도 한 10군데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유의미한 건 제가 알고 있는 10군데 중에 5군데가 이제 미슐랭 레스토랑들이어서 거기서 되게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 제가 원하는 제품과 소비자들이 살려고 하는 제품이 맞아 떨어졌을 때 저는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저희 서포터분들이나 구독자분들하고 소통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신제품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저렇게 만들면 어때요? 소통을 하면서 계속 같이 수정해 나가는 거죠. 그냥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만든 프라이팬이다라고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한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욕 많이 먹잖아요. 조금 유명해지면 제품 판다. 근데 그런 제품들의 대부분은 이미 업체 걸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는 제가 직접 제품을 만들고 있고 직접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연구해서 자부심 있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고요. 개인 인플루언서가 파는 후라이팬이 아니라
개인 인플루언서가 만든 후라이팬입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고 이름 걸고 만들고 있는 제품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